네, 최근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용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공략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원익 P&E입니다.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충방전 장비의 전문 업체입니다. 충방전 과정을 통해서 2차 전지의 극성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포메이션 장비와 그리고 이제 성능과 수명을 검사하는 사이클러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내 3사 LG, 삼성, SK 3사를 비롯해서 글로벌 2차 전지 제조 기업을 이제 주요 고객사로 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 노스볼트와도 수주 공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매출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이 9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성장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2차 전지 업체들의 지속적인 증설 사이클에 맞춰서 계속해서 후공정 장비들에 대한 성수기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로는 종속기업인 P&E 시스템즈입니다. P&E 시스템즈는 이제 충전 인프라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과거 이제 P&E 솔루션에서 분사된 기업입니다. 50kW부터 400kW까지 전기차 급속 제품과 그다음에 완속 제품 충전기를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특장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2025년까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만 기의 충전 인프라를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한전이나 그런 곳에서 주관을 하게 될 건데 원익 P&E의 고객사로 한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온전히 원익 P&E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현재 매출의 20% 정도가 일본이나 동남아 등 해외향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레퍼런스도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충전 인프라가 커지는 상황에 있어서 온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37,000원,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